제가 치아보험 판매하면서 이런 보험은 정말 최초입니다. 최초. 라이나 선생님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. 감액 없는 임플란트 보험이 새로 나왔어요. 치아보험이요. 어떤 상품이냐고요? 보마.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자, 유튜브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정말 치아보험 검색하면 제 썸네일이나 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만큼 제가 치아보험 판매도 많이 하고요. 보험금 청구, 그 사후관리까지 제가 원스톱으로 한 방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. 자, 이번 달 11월 2일부터 치아보험이 새로 나왔어요. 감액 없는 라이나 치아보험이요.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라이나 생명 이렇게 되는데요. 라이나 생명에 치아보험이 감액이 없다는 거죠.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좀 아쉽지만 61세부터 75세까지만 가입이 돼요. 시니어 치아보험이에요. 네. 그 지금 기존에 치아보험하면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. 물론 20대 분들도 많이 하세요. 근데 20대 분들은 거의 임플란트는 안 하고 크라운 쪽 위주로 하잖아요. 그런데 30대에서 40대, 50대 분들이 임플란트, 브릿지 혹은 크라운 쪽을 많이 하셔서 30대에서 50대 분들이 고위층 분들이 전화를 많이 와요. 근데 우리 뭐 부모님, 우리 삼촌, 아니면 우리 뭐 오빠,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 60대 넘어가신 분들 보험을 가입을 원하신 분들이 전화라면 임플란트죠. 보철 치료가 50만원밖에 달랑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요. 또한 보험료도 50만원 달랑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도 뭐 4만원, 5만원 매우 비싸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하죠. 국가에서 두 번까지는 70% 지원을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할 때 100만원 나왔다. 그러면 70만원 정도 70%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달랑 3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임플란트 보험이나 치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런데 이번 달에 11월 2일부터 최초로 국내 최초로 시니어 치아보험이 나왔다는 거죠. 그 상품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 상품은 일단은 감액기간이 없어요. 지금 현재 라이나 생명이든 다른 치아보험이든 뭐 2년 전에는 50%, 2년 이후엔 100% 이렇게 보장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시니어 치아보험요. 뭐 감액기간 2년 전에 50%, 2년 이후에 100% 이런 게 없고요. 가입 즉시 100% 보장을 해줘요.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가입 연령층이 61세부터 75세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주 타겟층으로 나온 상품이에요. 그리고 이 상품은 첫 번째 임플란트 했을 때, 두 번째 임플란트 했을 때는 무조건 30만원씩만 보장이 돼요. 왜냐하면 이 상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두 번까지는 70%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작 30% 본인 부담금은 30%밖에 이제 납입하면 되잖아요. 근데 라이나 생명 이 치아보험은 1회 30만원, 임플란트 했을 때 2회 치료받았을 때 30만원, 3회에서부터 100만원씩 보장이 되는 거예요. 4회, 5회, 6회 무한대로 100만원, 100만원, 100만원이요. 그래서 1회 아니면 2회까지만 임플란트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. 근데 치아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 뭐 잔존 치근이나 아니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 상태에 뭐 풍치나 잇몸병으로 한두 개가 발치되면 나머지가 와르르 빠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을 위한 시니어 치아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. 그 저도 저희 어머니께 하나 가입을 해드릴 건데요. 제가 좀 전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1회, 2회 임플란트 했을 때는 30만원, 30만원 정액 보상이고요. 3회째부터는 임플란트 했을 때는 100만원, 4회 100만원, 5회 100만원 계속 무한대로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. 이 부분만 이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연간 3회예요. 예, 연간 3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입자예요. 연세 드신 분이면 뭐 첫 번째, 두 번째 때 30만원씩 받으시고 세 번째 했을 때 100만원 받고 그러면은 1년 이내에 160만원 받으신 거죠. 그 다음에 그해 넘어가면 다음 해 때 임플란트 또 세 번 했다. 그러면은 100만원, 100만원, 100만원 또 다음에 100만원, 100만원, 100만원 이렇게 해서 2회 지나가면 무조건 정액 보상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매우 괜찮죠.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요.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100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 설계, 진행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
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질병 코드, 어떤 상해 코드가 있어야 임플란트 보상이 되고 어떻게 하지만 보험금이 쉽게 나오는지 그 노하우, 팁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좀 이따가 저녁 때 이제 상품 내용이나 설계서 직접 제가 이제 PT로 띄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고요.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